횡단보도 9초, 7초, 8초, 9초, 5초, 4초. 3초, 2초, 1초. 정지합시다. 4, 1. 제한속도 60km 구간. 이렇게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여기는 빨간불 들어오고 왜 빨리 바뀌었냐면,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 그래서 빨리 바뀐 거고. 그리고 앞에 잘 보시면 핑크색 보이죠? 색깔 유도선 이렇게 꺾여 있죠. 그렇죠. 직진하면 옆에 차랑 사고 납니다. 1차로, 1차로, 2차로, 2차로. 근데 오른쪽 차가 가끔 위반하고 직진하는 때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초분들은 사고 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위반한 거 보고 이렇게 양보해줘. 아, 그래, 알았어, 니 먼저 가야 되는데 초분들은 그게 안 되거든. 그냥 손대로 틀을 바꿔서 간다고. 가다가 옆에 차가 사고.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제 100대형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가, 옆에서 온 차가 잘못이야. 전형이 교육과정에서 한번 사고 난 적 있어요. 내가 하면서 빵, 예, 하면서 내가 빵 누르면서 빵 누르는데도 그냥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화물차가 우리는 못 보고. 우리 이거 피드 쓰다로 가는 거예요. 빨간불이면 아까 일시정지 된다 그랬죠. 일시정지 하나 안 하죠. 그죠? 이렇게 안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할아버지가 늦게 다리가 아파서 천천히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빨간불에서 천천히 걸으면 치는 거 아닙니까? 차는 지금 위반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일시 정지인지 위반인지 봅시다. 아마 일로 지금 들어올 거야. 이 위반이고 이렇게 위반해서 뛰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뭔 개소리야!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봐, 빵하잖아. 지가 위반해서 빵하잖아. 우측 깜빡이. 자, 오른쪽 보시고, 왼쪽 보고, 앞에 보고,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그렇죠. 차 이쪽에서 앞에 보고, 오른쪽 보고, 이제 들어가시면, 멀죠? 그렇죠. 양보해주는 거예요.